바디빌더 보케빌더 30일째 오늘의 단어는 ray, spray, array입니다. 모두 ray를 공통을 하고 있고 그저께였나요? 그 pray 그 단어의 그거와 연결된 단어들이기도 합니다. 정답은 역시 운동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디빌더 보케빌더 30일째 오늘의 단어 레이 가오리 광선 어류 가오리고 그 다음에 광선 빗줄기 그 다음 스프레이 페퍼 스프레이 하면 후추 스프레이 그 다음에 갈대 그 스프레이 분사하다 뿌리다 분사하는 분사제 그리고 어레이는 배열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저께 했던 그 pray, P-R-A-Y가 기도하다였지 않습니까?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지금 보카빌더 시리즈는 저의 다른 영상인 그 위기형 단어를 줄인 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. 위기형 단어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, 근데 이 보카빌더는 그 중에 세 개만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ray 시리즈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오리 광선, 즉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알수 있듯이 ray가 빗줄기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. 광선, X-ray 하면 X선 이런 뜻인데 이 RAY가 그 어류, 그 수족관에서 가보면 나올 수 있는 그 넓적한 물고기, 그 가오리, 가오리가 레이입니다. 그래서 애들한테 농담 삼아 레이 하면 가오리가 눈에서 광선을 쏘면서 이렇게 헤엄치는 장면을 상상해라. 가오리 광선 레이. 그 다음에 스프레이 하면 뭐그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 그러면 이렇게 그, 눈 따갑게 하는 것을 쭉 뿌리는 거. 그래서 스프레이를 또 애들이 모를 리는 없고, 그래서 사실상 오늘의 단어는 array, rr 두 개를 나란히 배열해라. rr 두 개를 나란히 배열하라. array. 여기가 초점이 맞춰 있고, 이게 또, 다음 날에 할 arrange랑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. arrange 얘기는 그때 하도록 하고, 오늘은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, ray, 가오리 광선, 그 다음 spray, 분사하다, 흩뿌리다. 이미 알고 있는 단어고, 그 다음에 array, rr 두 개를 배열해라, 배치해라. 제가 이렇게 더 복자음이 나올 때마다, 예를 들어, pad 했을 때, pdvld 할 때, 복자음이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게, 스펠링을 체크하지 않는 버릇을 하다 보면,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, 특히 내신형에서 실수가 큰 치명적인,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복자음, 자음이 두 개가 나란히 겹치는 것은 일부러 신경 써서 외워두는 게 좋다 해서 일부러 이렇게 언급하는 편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. RAY, RAY, 가오리, 광선, 스프레이, 우리가 알고 있는 흩 뿌리는 거, 그러니까 분사하다 이렇게 동사도 되고, 그런 분사제라는 명사도 되고, 마지막으로 array, ARRAY라서 RR 두 개를 배열해라, 배치해라. array, 배열하다, 배치하다. 이상, J였습니다.